보상금 시험에 보상금 제도가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보상금 제도인데 우리 보상금 제도가 있는 게 부동산에 대해서 세 개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보상금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그 다음에 주택법에 있습니다. 보상금이. 공인중개사법상 보상금 지급하는 게 세 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세 가지, 주택법이 한 가지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상금 지급하는 게 첫 번째 무등록업자, 무등록,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그 다음에 양도되어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한 자, 양수되어 받은 자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합니다. 오늘 알아야 될 건 우리 1번만 하면 되죠. 나머지는 2번은 다음 주에 나오고요. 3번은 뭐 주택법이니까 공법에 있는 거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금은 거짓 신고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토지거래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하는 경우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합니다. 주택법에서는 불법 전매 제한 기간 중에서 전매하는 거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즉 신고당한 사람은, 적발당한 사람은 무등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무등록업자가 되겠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되어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신고를 하면 취득가격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100분의 30%로 하겠습니다.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10% 범위 내에서죠.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 전매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주택법이 개정돼가지고 지금은 전매차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매차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상금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이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 과태료의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천만 원입니다. 한도액은 1천만 원이다. 한도액은 1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건 보상금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보상금 50만 원이고요. 주택법에서는 보상금이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자, 보상금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 50만 원을 국고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고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딱히 규정이 없는데
이 시도가 주무부서입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기 때문에 시도 예산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접수일로부터 접수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을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가 있고 2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우가 있는데 2명 이상이 동시에 오면 균분입니다. 균분, 균등하게 배분입니다. 각각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명이 오면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25만 원씩 균등하게 나눠서 지급합니다.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를 해오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즉 2명이 오면서 1명은 40만 원 받고 1명은 10만 원 받겠다고 하면 그대로 지급합니다. 국가에서는 한도를 50만 원 정했으면 절대 50만 원을 초과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10명 오면 5만 원씩 주겠죠.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고 어제도 접수되고 오늘도 접수되고 여러 건수가 접수됐으면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합니다. 한 달 전에 접수해가지고 이미 보상금을 예를 들면 받아가고 받았는데 또 접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최고 먼저 한 사람 접수한 사람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보상금 지급합니다. 공소 제기라는 말은 소송을 재판에 회부하는 걸 공소 제기라고 합니다. 기소했다는 말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공소 제기, 기소를 한 경우, 즉 재판에 회부했다면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보상금 받습니다.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보상금 받는다는 점 주의해야 됩니다. 보상금 계산하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하면 무죄 선고를 받아도 보상금 받는다. 그 다음에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제가 있기는 있는 거죠. 그러면 보상금 안 주는 게 뭐가 있느냐면 기소중지. 기소중지는 범인이 해외 도피하면 잡을 수가 없으니까 기소를 중지합니다. 기소라는 건 소송을 일으킨다. 역시 재판에 회부하는 걸 말하는데 기소 중지, 그 다음에 불기소, 무혐의, 공소권 없음 이런 것들은 보상금 못 받습니다. 전부 검사가 하는 거죠. 검사가 판사 손으로 넘어갔다면 보상금 줘야 됩니다.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자, 이게 포상금에 대한 내용 전부 답니다. 242페이지 이 계산하는 문제 포상금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3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 교육제도가 다섯 가지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교육제도. 우리 교재 248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3번에 있습니다. 교과서는 248페이지에 보면은 교육제도 다섯 개 비교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일단 248페이지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교육제도 중에서 가운데 세 개는 사전 교육입니다. 연수교육하고 그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 교육입니다. 옛날에는 사전교육이라고 불렀어요. 즉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은 사전교육이라고요. 즉 직무교육은 보조원으로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는 거고요. 중개실무교육은 개업공개사로 개업을 하거나 또는 소속공개사로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죠. 경매실무교육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우리 회사 다니다가 연수교육 받으러 간다고 하잖아요. 더욱더 연마하고 수련하는 게 연수교육이죠.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즉 현업에 종사하는 소속공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2년에 한 번씩 받는 교육을
연수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이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교육인지 사후교육인지를 받고요. 실시권자를 보면 시험에 다음 중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 다섯 개 중에 하나밖에 없죠. 경매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은 편의상 쓰는 용어고 정식 명칭은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좀 전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다고 했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는 걸로 개정됐죠.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사고예방교육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 모두 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 대상자인데요.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회사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될 자, 보조원 되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등록을 할 자, 소속공개사 취직할 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책임자가 될 자가 미리 받아야 됩니다. 되고 나서 받는 게 아니죠.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은 경매실무교육 즉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아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받습니다. 일반 임원은 안 받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받을 수 있습니다.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등. 개업공개사 등은 우리 프린터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1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이 다섯 번 나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이중소속금지, 비밀준수, 금지행위, 거래사고 예방교육 다섯 개가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이 있는데 교육 내용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하고 두 개를 특히 구분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법제도 변경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법률지식 요것만 차이가 납니다. 즉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법 개정 변경사항을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근데 실무교육은 초보자들이 실무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이니까 법률지식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외에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은 똑같죠.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이나. 그래서 시험에 연수교육, 실무교육 내용을 반대로 해놓고 다음 중 잘못 연결된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자, 그러면 교육제도 다섯 개 중에서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게 뭔가요? 예, 거래사고 예방교육이죠. 나머지는 직업윤리는 다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시간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입니다. 자격증 없는 분들, 보조원이 될 사람이 받는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직무교육은 모두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고요. 연수교육은 12시간 중에서 6시간은 인터넷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실무교육은 하루에 7시간씩 해서 4일 합니다. 4, 7은 28, 28시간 이상 32시간이 한데 7시간 하루는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가장 시간이 길게 잡혀 있는 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입니다. 왜냐하면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민사집행법,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통지는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 주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해 줍니다. 그러나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통지 안 해 줍니다. 왜? 누가 개업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개업할 사람만 받는 건데 다 통보해 줄 필요 없죠. 어디서 교육한다고. 그래서 개업할 사람은 알아서 찾아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데는 협회하고 건국대,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이런 데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평택대, 그다음에 평택대하고 신한대학교, 인천은 인하대학교, 대전은 모건대학교에서 교육 실시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받으면 총장 명의로 수료증 주니까요. 대학에서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어디서 받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통보는 안 해줍니다. 알아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돼요.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겠죠. 실무교육 어디서 하는지 받고 싶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실무교육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제가 실무교육 강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제가 4월달에도 하루 잡혀있기는 한데요. 거의 많이 안 오고 언제 많이 받아요? 전부 12월에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12월에 합격자 발표하고 나면. 근데 미리 받을 필요 없습니다. 실무교육 받으러 오는 분 보면은 60%가 두 번째 받고 있어요. 왜? 1년 안에 개업을 못해서 1년 안에 취직 못해가지고. 그래서 개업하거나 취직할 때 받으면 되지. 미리 하려고 하면 받으면 되고 미리 받을 필요는 없다고요. 왜? 1년 넘으면 다시 받아야 된다고요.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만약에 취직할 사람은 가급적이면 안 받는 게 좋아요. 실무적으로는. 왜냐하면 면접하러 갔는데 실무교육 받았냐 묻는데 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주겠어요? 아유 개업하려고 벌써 실무교육까지 다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실무교육 받았냐 물어보면 아, 사장님 그런 거 또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그러면 사장이 말하겠죠. 너 자격증 땄다면서 그 나이롱으로 공부했냐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딱 60점 찍어서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서 사장님 밑에서 그냥 착실하게 몇 년 동안 배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받아줄 가능성이 있죠.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려고 맘먹은 사람 여러분 같으면 받아주겠냐고요. 한 3개월 일 배워가지고 바로 옆에 개업하면 멀리도 안 가요. 배우면 바로 그 옆에서 개업해요. 왜냐면 배운 게 그 옆에 있는 걸 배웠잖아요. 알고 있는 업무 내용 알고 있는 데서 개업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들은 오히려 자격증 없는 사람을 더 선호해요. 직원 뽑을 때 사장이 자격증 있으면. 왜 그렇게 했어요? 개업할까 봐 그러겠죠?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오직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연수교육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나머지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럼 실무교육 안 받아도 처벌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실무교육 안 받으면 개업을 못하고 취직을 못하는 거죠. 소속공개사로서. 교육제도 한 문제 시험에는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좀 안 한 게 246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4번 교육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이번에 교육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했는데 교육목적, 교육대상,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자격, 수강료. 예, 수강료 밑줄 지나세요. 시험에 수강료가 한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수강신청, 출결확인, 교육평가, 수료증 발급 등 학사운영 및 관리입니다. 그래서 교육평가도 합니다. 시험 봐가지고 60점 이상 돼야 수료증 줍니다. 근데 실무교육을 해보면 자격증 따려고 열심히 공부했다가 그냥 몇 달 지나서 교육받으러 오면 다 잊어먹고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시험 보는데 뭐 시험 60점이 안 넘어가지고 불합격해가지고 수료증 못 받은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합격할까 봐 문제를 많이 가르쳐줘요. 이런 거 출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교육하면서.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비 지원 등입니다. 아까 교육제도 5개 말했는데 그 5개 교육 중에서 공짜로 하는 교육이 뭐가 있을까요? 공짜로 하는 거? 공짜로 하는 거?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돈 받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육비 지원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해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업공개사 등의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예, 247페이지 그 동그라미 4번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장소, 교육내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럼 예방교육은 현실적으로 교육받으러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교육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처벌규정이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옵니다. 나 제가 강사를 다 해봤는데 많이 옵니다. 왜 많이 오냐면 등록관청에서 행정지도를 합니다. 교육받으러 다 오시고 와서 사인하고 자료 받아가세요. 만약 안 온 중개사무소 위주로 단속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소문을 낸다고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니까 전부 다 교육받으러 현실적으로는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개사무소는 무조건 샅샅이 뒤지면 하나는 잘못한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교육제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벌칙입니다. 253페이지. 253페이지 벌칙이 시험에 두 문제 평균 출제됩니다. 행정처분하고 행정벌이 각각 두 문제씩 평균 네 문제가 출제됩니다.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행정형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행정질서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과목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는 두 문제 나옵니다. 벌칙이.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54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21번에 있습니다. 21번. 21번에 있는데 무부 관직 쌍투 무등록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2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2번 유사 이중 양도 임정비광 임정비광 매무수거 우리 교재 순서하고는 지금 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2번하고 순서가 다르죠? 교재는 법조문 순서대로 22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2번은 제가 암기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사 명칭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한 자 자격증 등록증 양수 대여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비밀준수 의무 위반인데 이 비밀준수 의무 위반은 오직 반의사불벌죄인데 반의사불벌죄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습니다. 비밀준수 의무 위반.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유사
한 것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임정, 비광, 매무, 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23번에 있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은 259페이지에 보면 400만 원 이런 식으로 260페이지에 보시면 구체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자,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확, 계, 운, 해, 공, 명령, 교 이 순서대로입니다. 구체적 기준이 최대 500만 원 가장 무거운 게, 그 다음에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 구체적 기준이 300만 원, 그 다음에 구체적 기준이 최대 200만 원, 연수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 원입니다. 확이 뭐냐면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인데 둘 다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259페이지 맨 밑에 반가로 다번에 나와 있죠. 259페이지 구체적 기준 500만 원.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이라고 259페이지 반가로 가번 반가로 나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협회가 잘못했을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임 징계 요구를 했는데 이에 따르지 않냐는 협회입니다. 협회 임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입니다. 구체적 기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구체적 기준 2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법에는. 그런데 260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260페이지 우리 기본서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냐면 반가로 가번에 보니까 그 위반 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20만 원, 위반 상태의 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는 30만 원, 반가로 답은 법 위반 상태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 50만 원, 라번에 법 위반 상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이죠. 최대 100만 원입니다.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6개월을 초과하도록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2년에 한 번 받아야 되는데 2년 지나고도 6개월이 또 지날 때까지 안 받으면 최대 100만 원입니다. 구체적 기준이. 그래서 확, 계, 운, 해, 공, 명령, 교 구체적 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순서대로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짜리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기준이 30만 원짜리가 4개, 20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교과서 260페이지. 에 있습니다.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260페이지에 반가로 2번에 보면 50만 원, 261페이지 반가로 3번, 반가로 8번, 9번 50만 원이고요. 반가로 5번은 2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30만 원이죠.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정하고 있고요.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 명칭 표시 위반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위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구체적 기준은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네 가지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등록증을 7일 이내에 반납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은 50만 원입니다. 근데 자격 취소되고 자격증을 7일 이내에 반납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30만 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자격증이 더 중요한데 왜 자격증은 30만 원이고 등록증이 50만 원인지 이해되게 설명 좀 해봐라. 그냥 그대로 기억해야 돼요.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요. 굳이 제 생각을 말한다면 자격증은 가지고 있어봐야 그냥 남한테 자격증 땄다고 자랑시키는 것밖에 안 되지만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개업공개사라고 오인하잖아. 일반 국민들이. 개업공개사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등록증 반납 안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하면 30만 원. 개시 의무 위반하면 30만 원입니다. 등수보호자 네 가지 개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20만 원. 6월 초과 무단휴업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 정하고 있는 500만 원, 법에서 정하고 있는 1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2페이지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이라는 건 뭐예요? 양쪽을 다 벌한다 이 말이죠. 즉 직원이 잘못했을 때 직원만 벌하는 게 아니라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양쪽을 다 벌하는 게. 자, 그래서 262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니까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법제 48조, 48조가 뭐냐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또는 제4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밑줄 치십시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이 아니고 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고용자 책임에 보면은 즉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 실장이고요.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이라고 했어요. 사장 책임은 민사 책임이 있고 행정상 책임이 있고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 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뭐가 더 무겁다고 했어요?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 중에서 무과실 책임이 더 무겁죠. 무과실 책임은 사장이 잘못 없어도 직원 잘못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벌 규정에 의해서 개업공개사가 벌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해당조에 규정된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 없으면 직원 잘못으로 인해서 사장이 벌금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벌 규정까지 했는데 263페이지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동그라미 3번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이상 벌금 상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이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은 사장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에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은 것도 억울한데 또 3년 동안 개업도 못하도록 하면 직원들이 역선택을 할 우려가 있잖아요. 사장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잘못해가지고 양벌 규정에 의해서 사장도 벌금 받게 해가지고 결격 사유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 받은 경우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도 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자, 여기까지 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모두 다 했습니다. 법령을. 여기 법령에서 2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이때까지 한 내용에서.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5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은 실무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시험이. 한 4-5문제 정도밖에 실무에서 출제 안 됐어요. 원래 실무에서 12문제 출제하는 게 원칙인데. 자, 여기까지 하고 266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 주에 하고요.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